나얼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아이돌도 했어. 아이돌까지는 아니고 힙합. 힙합. 예. 네. 했었고 전 두 가지 정도 앨범이 살짝 안 됐거든요. 네, 망했기 네.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한번 망한 팀에 있었어요. 네, 네. 앤썸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은 대중 음악계에서 버려진 두 팀의 어떤 재활용. 근데 두 분이 어떻게 같이 하자가 되셨어요? 브라운 아이즈. 그거는 원래 브라운 아이즈가 아니라 네. 팀 이집을 하려고 제가 멤버를 구하고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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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타까워서 네. 팀이라는 팀 망하고 일단은 음악을 만들고 네. 멤버들도 각자 각 길 가고 네. 제 옆에 다른 그러니까 팀 중에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네. 둘이서 하자. 네. 근데 둘은 좀 그러니까 한 명 더 이제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하자 네. 이랬었는데 그래서 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만난 것 치고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음악이. 그렇죠? 그래서 네. 만났는데 그 나머지 친구가 잠수를 다 또 탔네요. 네. 그래가지고 두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두 명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팀이 한 명이 없으니까 이름 다 바꾸자. 그래서 이제 브라운 아이즈라고 고민해서 짓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시고 네. 1집이 나온 건 두 분이 만나서 같이 하시기로 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나온 거예요? 한 1년 반? 네, 1년 네. 반.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좀 서로 힘이 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도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니까. 벌써 1년 그 노래가 아주 그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벌써 1년 그 곡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했어요. 그냥 거의 죽어라. 뭐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도 없이 모든 것 안 하고 안 이것만? 하고 이것만. 이거 파고 이거 안 되면 나 가수 안 해. 그때는 이제 작업실 따로 없었고 집에 아파트인데 조그만 방, 제 방에서 다 기계가 이렇게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 방에서 막 했죠. 막. 계속. 아,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네, 막 하고. 네. 근데 또 시끄럽잖아요. 아파트라. 네. 옆집 아저씨랑 싸우기도 하고. 아. 막 그러면서 만든 노래예요. 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금방 음악이 네. 쫙 거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반응을 느끼셨어요? 그 다음 주. 바로요? 네, 나오고 다음 주 정도부터 그냥 그 강남역인가? 갔는데 다 죄다 제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송활동 안 했었고 신인이니까 저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기분 진짜 좋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옷걸이 걸고 다니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너무 신나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그것도 벼랑 끝에서. 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찾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와야 돼, 방송에. 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 나오셨잖아요. 이제 안 나간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 프로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둘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좀 놔둬보자. 이거 하루에 3만 장씩 나가는데 하루에. 와, 3만 장. 하루에 3만 장씩 나가는데 네. 놔둬보자. 그냥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끝까지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 이랬잖아요. 그 중간에 네. 이 얼굴 공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TV 그 연애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쇼케이스 했어요. 아, 네. 네, 네. 그 얼굴이 공개됐더니 반응이 좀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던가요? 좋아지지도 안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네. 계속 잘 됐어요. 예, 네, 그때는. 네, 네. 만약에 그때 공개했는데 안 됐으면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솔직히. 상처받죠. 네, 네, 네. 근데 그렇진 않았고, 네. 그냥, 예. 네. 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마무리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집을 성공시키고 잘 하시던 브라운 아이즈가 왜 헤어졌냐는 질문은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 음악적으로 원하는 게 달랐다라고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그건가요?
근데 이미 제가 작년에 10주년이었어요. 브라운 아이즈가 데뷔한 지. 그래서 그때 기자분들이 급시에 이제 질문을 하셔서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러니까 안 좋았었다. 그래서 불화설 얘기를 했더니 아 그냥 안 좋았었다 썼던 적도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안 좋았던 적도 있어요? 사이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불화설 이렇게 탁 뜬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친한 친구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냥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둘 관계에서 특히나 음악적인 견해가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르고 다른데 안 좋지 않고 정말 좋아가지고 맨날 조증 환자도 아니고 막 너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아 그럼요. 네. 당연히 안 그런 거예요. 있지. 그래서 그리고 어렵고 네. 어리다 보니까 좀 더 자기 게 더 맞다. 네. 네. 이렇게 우기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랬다가 다시 합쳐서 작업을 하셨을 때는 네. 역시 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따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네. 그런 음악이 있다라고 확인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네. 네.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뭉쳐서 앨범을 만들면 분명히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테니 그걸 어느 정도 줘야 된다. 네. 그걸 합의를 일단 해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넣자.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좀 짜고 이렇게 갔죠. 브라운 아이즈의 3집. 네. 가지마, 가지마. 그거 가사 누가 해주신 거예요? 리쌍의 게리.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선물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네. 이제 가지마 가지마라는 노래를 만들고 네. 이제 가이드라고 해서 느낌으로 멜로디 잡는 작업을 해요. 그걸 가이드 작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사가 있어서 가지마 가지마 이게 있는데 예를 들면 everything you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요. 아무거나. 네. 그러면 네. 그걸 듣고 이제 작사가 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 게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작업 같이 해볼까?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새벽에 그치 혼자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계속 1층에서 구르고 있고 전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 다 됐어요 이러면서 1층에서 소리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달려갔더니 이렇게 딱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네, 너무 좋다. 특히 가사 내용도 좋지만 그 노래하기 좋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 발음이 되게 잘 맞아야 또 이렇게 전달하기 좋은데 네. 그 음악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노래하기 너무 이렇게 딱딱 원래 이 노래의 주인인 것 같은 가사. 아,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가지마 가지마 사실. 아직이요? 네. 안 하겠다도 아니고요. 네. 지금 계획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또 두 네. 분이, 우리 이런 음악을 또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니? 한번 또 해볼까 하고, 그 의기투합하면 언제든지 하시는 건가요? 그 마음도 아직, 그 마음의 씨앗이 아직 안 내린 거죠. 예. 그 씨앗이 또 그 두 밭에 같이 내려야 되죠, 동시에. 예, 또 이게 두 명이라 두 명의 씨앗을 같이 내려야 되니까. 네, 네, 예. 네. 자주 만나시죠? 자주 못 봐요. 네. 자주 못 보세요? 네, 네. 또 안 친하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또 한 3집하고 약간 또 안 맞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 파트너 파트너십 일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알겠다. 네. 음악으로는 아주 잘 맞으시고 네. 음악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네. 그런 거고 성향은 약간 다르시군요. 예, 개인적으로 네. 성격은 솔직히 그 친구랑 좀 달라요. 지금 나쁜 그런 건 없는데 네, 다르면 좀 달라요. 네. 아, 음악으로는 잘 맞지만 성격은 좀 다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 다른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그렇군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데
또 여러 가지 아트적인 걸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언젠가 때가 또 딱 됐을 때 작곡하고 작사해서 우리 음반 만들자 그때만 만나시면 되겠나요? 물론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네네. 네. 네. 근데 말이죠. 지금 그 벌써 1년. 네. 또 그렇고 가지마 가지마도 그렇고 브라운 아이즈로 나올 때 그 반응하고. 네. 혼자 이제 하셨을 때 반응을 비교해보면, 네. 솔로 1집도 반응이 좋긴 했지만, 네. 비교해보면 브라운 아이스로 한 게 더 이렇게 네. 반향이 크잖아요. 그쵸,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섭섭하기도 하세요? 뭐, 물론 이거 브라운 아이스도 내 거죠. 내 네. 거죠. 근데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당사자는. 저요? 네. 사실은 저는 그때는요, 네. 이건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솔로 앨범이 나와서 네. 잘 됐거든요.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라운 아이즈만큼 잘 되진 않았지만 네, 네. 그건 이제 상대평가인 거고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네. 잘 됐어요. 네, 네. CF도 찍고 음악도 되게 잘 됐고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게 마음을 먹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둘이서 같이 그것도 내 음악이긴 하지만 같이 조율한 우리의 음악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나만의 음악. 그렇죠. 이게 원래 내 감성이야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저와 그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대적인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거기에 민감하다 보면 좀 음악하는 거 외의 것들 때문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네, 네 그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어느 시간